경기도의회 9월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무산된 고향 K컬처밸리 사업, 경기도 비서실 업무 보고 등 쟁점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9월 임시회는 고향 K컬처밸리를 놓고 양당 간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사업 시행자인 CJ 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했고 후속 예산을 1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토지 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인데 국민의힘은 협약 해제 과정을 검증하겠다며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든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소위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벌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쟁에 더 이상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소모하지 말고요. 여야가 협력을 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임시회 때 무산된 경기도 비서실과 보좌기관 업무 보고를 실시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컵라면 경로 영상을 고리로 김동연 지사의 대권 행보 견제에 나섭니다. 민주당 역시 경기도 정무라인의 불통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장마저 협치 실종을 직설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너무 전혀 안 된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도 하고 협치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김동연 지사는 개원 기념식에 참석해 여야정 협치위원회의 업그레이드를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의 화해 제스처에도 경기도와 도의회의 앙금이 임시회에서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